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말이 여실히 현실이 됐습니다. 하루 새 추가된 코로나19 환자는 100명대로 떨어졌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초비상입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 직원과 가족이 70명 넘게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서울 확진자 수가 총 140명대였는데 이렇게 집단 감염이 한 번 생기는 게 무섭습니다. 신도림동 현장에 나가 있는 우현기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검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던데요. 정확히 몇 명입니까? 예, 이곳 서울 신도림동 코리아 빌딩 보험사 콜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오후 6시 반까지 총 73명입니다. 콜센터 직원 69명과 이들과 접촉한 가족 4명 등 확진자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보험사의 상담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이 콜센터가 있던 11층은 폐쇄됐고 콜센터 소속 직원과 교육생 등 207명 전원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사를 마친 직원들은 자가격리 상태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만 5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한 봉합 푸른 요양원이나 이스라엘 성지순례 사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자, 감염 경로를 알아야 확산을 막을 텐데요. 최초 확진자는 아직 모르는 건가요? 예, 최초 감염자가 누군지 또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노원구에 사는 50대 여성이 콜센터 직원 중 최초 확진자이긴 하지만 오늘 확진된 독자구 거주 30대 여성이 최초 확진자보다 먼저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최초 감염자와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콜센터 직원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내일 오전부터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이미 직원 가족들의 감염 사례가 발생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도림동 코리아 빌딩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제는 2차 감염입니다. 콜센터에서 감염된 직원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 가족 혹은 지인들에게 이미 퍼뜨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의 거주지는 서울 12개 자치구와 인천, 경기 지역까지 다양했고 이들 중 일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오늘 그 전까지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이어서 조영민 기자입니다.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직원들의 거주지는 수도권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서울은 노원구와 은평구 등 강북 지역부터 강서와 양천, 관악, 동작, 금천구 등 서남부 권역까지 25개 자치구 가운데 12개 자치구에 확진자 거주지가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를 포함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확진자 13명이 거주하는 인천시는 미추홀구와 부평구 등 6개 자치구에 확진자가 퍼져 있고 경기 광명과 부천, 김포시 등도 콜센터 확진자가 사는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타 지역 거주 근무자에 대해서는 아직 검사와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역사회의 2차, 3차 감염 가능성입니다. 콜센터 직원 상당수는 신도림역, 구로역 등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해왔습니다. 일부 직원은 증상이 나타나고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장례식장이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녀왔다는 동선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콜센터 직원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는가 하면 인천 식당에서 콜센터 확진자와 옆 테이블에서 식사한 50대 남성도 감염되면서 2차 감염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신도림동 콜센터 관련 방역 성패가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콜센터가 있는 코리아 빌딩은 지하 6층, 지상 19층 규모로 웨딩홀, 상가, 오피스텔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6층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무실도 있는데요. 건물 앞에 설치한 임시 선별 진료소에는 검사를 받으려는 입주자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어서 권솔 기자입니다.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보험사 콜센터 입주 건물로 긴급 방역에 나선 보건소 차량이 드나듭니다. 1층 입점 3가는 모두 텅 빈 채 문이 잠겼고 폐쇄 조치를 알리는 안내문만 붙었습니다. 사무실을 전면 폐쇄했고요.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신 곳은 폐쇄는 아니고요.
반면 건물 앞 임시선별진료소에는 몰려든 입주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앞다투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근데 일단 같은 건물이라는 자체부터 염려가 되는 거죠, 뭐. 콜센터 입주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19층 규모입니다. 1층부터 12층까지는 상업시설과 사무공간으로 콜센터 등과 함께 웨딩홀 같은 다중이용시설도 입점해 있습니다. 이 중 집단 감염이 확인된 콜센터는 11층으로 207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7, 8, 9층에도 같은 회사 콜센터가 운영됐는데 이곳에서 일하던 500여 명도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13층부터 19층까지 입주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140세대도 검사 대상입니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쓰는 거잖아요. 대충 층이 달라도 이걸로 인해서 감염이 될까 같은 거. 이 건물 6층에 4.15 총선 캠프를 차렸던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됐습니다. 윤 전 실장 측은 조만간 캠프 사무실을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신도림 콜센터 집단 감염의 여파로 금천구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콜센터 직원의 가족이 마을버스 운전자였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초록색 시내버스가 시장 앞 좁은 도로에 있는 정류장에 멈춰섭니다. 자세히 보니 버스 앞 유리창에 금천01이라고 적힌 종이가 부착됐습니다. 소규모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대형버스가 마을버스 노선에 투입됐습니다. 서울 독산역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금천마을버스 운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운행 일지나 뭐 CCTV를 돌려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접촉자 같은 경우가 있으시면 여기서 마을버스 운전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도림 콜센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근무자의 가족이었습니다. 관할구청은 운수회사에 확진 사실을 전달했고, 오늘 해당 노선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차고지는 어제부터 이렇게 출입이 통제됐는데요. 운행을 중단한 버스 18대에 대한 소독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해당 노선을 운전하던 기사 57명 전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내가 그 버스를 탔는데 그분이 만약 확진자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저 같아서 떨리죠. 무섭고 겁나죠. 이거는 뭐 이게 저기 폐렴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치료를 받아도 이게 그냥 바로 낫는 게 아니고. 관할구청은 음성 판정받아 격리 해제되는 운전자가 차례로 복귀하는 대로 다시 운행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근무 환경이 비슷한 서울 시내 다른 콜센터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안내를 하고 있는 1339 콜센터와 다산 120 콜센터는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등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여현규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의 모습입니다. 수십 명의 직원이 마스크를 쓴 채 좁은 공간에서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을 한 달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월 11일 촬영한 1339 콜센터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침방울이 많이 튀는 업무 특성 때문에 지난달 말부터 직원에게 마스크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신도림동 콜센터는 남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증상 상담을 받고 있는 1339 콜센터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면서 업무 중이에요. 1층에서 그냥 하고 1339 센터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270명의 직원을 세 곳에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재택근무 도입도 논의 중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다산 120 콜센터도 직원 230명 중 일부를 집에서 근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평상시에 앉는 자리보다 두 자리 또는 세 자리 건너뛰어서 직원들 간의 거리 자체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서울의 모든 콜센터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여현규입니다.